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. 예. 거기가 어딘데 촬영을 지금 다녀오셔서 뭐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가서 좀 제일 의외였던 그 멤버가 혹시 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우리 그 대장님이 예. 역할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멋있고 네. 예?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이렇게 네네. 젠틀하고 뭐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많이 없었 태연아, 너 지금 자다 일어나서 공부하고 태연아? 네, 그죠. 네, 아니 우리 그 주위에서도 거기 얻은 데를 보시고 진이 형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. 너무 재밌다고. 또 이제 저희가 딱 네 명 케미가 나름대로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호진 PD는 어때요? 유호진 PD 지금 나와 있거든요. 코디즈 나왔어요? 예. 네, 지금 나와서 앉아 있어요. 예. 팔찌하고. 예. 걸어가 나오셨어요. 예. 예. 난 잘 모르겠어요. 호진 PD는 TV 나오는 거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. 솔직히 어때요? 재석이 형이 봤을 때 호진이 쟤는 TV 나오는 걸 좋아하는 애 같지 않습니까?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본인은 자꾸 이제 아닌 것 같은 게 티를 내면서 막 그러는데 아닌 것 치고는 오늘 멋을 너무 내고 왔어요. 진짜 멋을 너무 내고 왔어요. 네. 아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이번에 아주 저희가 거기가 어딘데를 보시면 네. 얘가 아주 마지막 회쯤에 아주 얘가 주인공입니다. 아, 네. 맞다, 맞다. 아 그래요? 네. 아, 결국 이 저 프로그램의 마지막의 주인공은 결국 네. 요즘 PD. 네. 아 그러시구나. 예능 선수시잖아요. 차태현 씨가. 네네. 예. 뭐 아니라고 얘기 안 하시는데. 아 맞죠. 예. 예. 어떻게 보세요? 잘 될 것 같습니까? 느낌이 어때요? 첫 방송 어제 나가고.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오늘 딱 지금 요 시간까지 거기가 어딘데가 1등은 못하고 3등 안쪽으로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. 새로운 검색어가. 네네. 안 나올 지금 저 얘기 들어보니까 잠깐만 집에 인터넷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?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요. 아 지금 저 재택근무 중이야. 정보 수집 중이시구나. 네, 정보 수집이구나. 아 진짜 많은 일이 지시되어 마지막 퀴즈 하나로 좀 정리하겠습니다. 거기가 어딘데 라디오 스타. 하나 둘 셋. 거기가 스탄? 아, 아 요즘 PD 많이 실망을 하네. 아, 진짜 너무, 나 진짜 요즘 PD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요하는 걸 좀 본 적이 없는데, 얼굴이 이번에 좀 설명했어요. 얼굴이 창백해지네요. 네. 그렇지 않아도 피가 없는데. 웃어줄 것 같네요. 아니, 저기, 알았어. 그럼 저 차태현 씨. 고마워요, 태현 씨. 고마워하시고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형, 감사합니다.